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, 탑 7! 어떤 돈들이 제일 아까운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7위, 대중교통 환승 못할 때 추가 요금 5.1%.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. 아, 그쵸. 30분 딱 맞추려고 겁나 뛰긴 뛰었는데 또 딱 찰나에 30분 넘어가지고 환승입니다 소리가 안 날 때. 맞아, 맞아. 아씨, 환승 못했다. 너무 돈 아깝죠. 6위, 쇼핑할 때 쇼핑백 그리고 비닐봉지 비용 6.1%. 이것도 완전 그치. 공감되는데 맞죠. 예전에는 마트 가서 뭐 살 때 비닐봉지 그냥 줬었는데 네네네. 요즘에는 20원, 10원, 50원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너무 아까워서 맞아요.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죠. 저는 특히 요즘에 이마트 가면은 장바구니를 이제 놓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럼 거기는 종량제밖에 안 팔기 맞아요. 때문에 450원이에요. 이게 아깝다고 아깝다. 5위, 갑자기 비가 올 때 우산 구입비 8.7%. 집에 우산이 8개나 있어요. 저는 집에 10개나 있어요. 네, 진짜 진짜 아까워.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면 우산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. 맞아. 최대한 버티다가 아 그냥 사지 말자 좀 그치겠지 그치겠지 하다가 안 그쳐 그래서 또 샀어. 근데 또 집 다가가면 또 그쳐. 4위, 음식 배달할 때 배달비 16.7%. 어느 순간 이 배달비라는 게 고정이 돼서 맞아요. 요즘에 뭐 시켜도 뭐 배달비가 3,000원, 4,000원 뭐 그냥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깝죠. 어, 맞아. 뭐 만약에 뭐 16,000원짜리 뭐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거의 2만원 값이 나오죠. 3위, 온라인 쇼핑할 때 배송비 18.0%. 거의 다 무료배송이긴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뭐 어느 가격 이상이 안 되면은 맞아요. 2,500원, 3,000원 붙는데 그게 아깝죠. 맞아, 아깝다. 2위, 은행 업무 볼 때 수수료 21.2%. 이것도 정말 아깝지. 공감이 가네요. 맞아요. 수수료 비싼 거는 막 1,300원 그쵸. 정도 하잖아요. 편의점 옆에 있는 그런 맞아요, ATM이 맞아요. 특히 비싸죠. 한 달에 한두 번만 해도 그치. 2-3천원 그냥 나오니까. 저는 요즘에 그래서 카카오를 자주 써요. 카카오는 무료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자주 씁니다. 1위, 지각했을 때 택시비 22.2%. 공감을 못하는 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아, 이런 적 있죠. 아, 그래요? 이게 이제 택시 탈 때 아까 10분 더 잔 게 너무 후회돼. 아마 공감하실걸요. 이 밖에도 라이터, 과태료, 그리고 버스 환승 안 찍고 내렸을 때, 그리고 주차비, 또 무슨 물건을 샀을 때 다른 데가 더 쌀 때, 또 편의점 생수비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.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나는 이런 돈이 아깝다, 뭐 했을 때 그치. 돈이 아깝다 많겠죠. 그런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저는 너무 공감이 돼서 영상 찍는 동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나요?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